남서울고 짱드라고의 싸움은 전설이던데요? 저 어렸을 때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던 그런 놈 아니에요. 내가 이겨야겠다. 나도 그런데. 보셨다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성공이네요. 네. 사실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실은 많지는 않지만 저는 많이 나이 들어 보이고 싶었어요. 어떤 제가 이 머리숱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많지 않은 이 머리숱을 한번 영화라는 매체에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. 그게 이 감성 감독님의 작품이 됐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네, 머리도 제가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한 50대 역할이었었어요. 그래서 머리를 그냥 뒀더니 염색을 안 하고 뒀더니 흰머리가 계속 자라더라고요. 그 상태에 제 머리고요. 그리고 머리를 숱이 더 없어 보이게 앞머리를 더 뽑았습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그리고 CEO, 젊은 나이에 CEO 대기업의 후계자가 된다면 내가 볼 때는 제 생각 굉장히 그 자기 그 중역진들보다는 어떤 동등한 위치보다는 더 그 사람들을 압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 들어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. 몸을 왜 욕심이 없겠어요? 만들고 싶죠. 만들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그때 물어봤어요. 저도 몸 살 빼고 좀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하셨어요. 한 물간 전달인데 몸 관리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까지 이렇게 몸을 만들어 버리면 아무래도 좀 리얼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한 몸 희생하자 이런 어떤 생각으로 그랬습니다. 저는 편하게 술 먹고 밥 맛있게 먹고 그러고 촬영했습니다. 저는 학창 시절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내가 뭘 해야 되나, 뭘 하고 싶지?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결국엔 이제 나이 이제 들어서 20대 중반에 연극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지금 연극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. 근데 지금까지 하면서 연기자가 되고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못한다는 얘기도 듣고 혼도 나고 그랬는데 황정민 씨 말처럼 저도 지금 전설이 좀 계속 진행 중이지 않는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. 네, 저도 굳이 얘기하자면 그 20년 뒤에 우리 딸들 앞에서 아빠가 그 당시 20년 전에 배우로서 참 쉽지 않은 결정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아빠가 전설의 주먹이라는 영화로 새로운 캐릭터로 턴을 했던 그런 영화가 됐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설의 주먹이 전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. 아빠가 머리를 뽑았다. 얘기를 꼭 하셔야 되겠네요. 고맙습니다. 네, 그거죠. 그거죠. 네. 많은 걸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가족 얘기.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의 어떤 그런 사랑. 이게 액션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볼거리도 많고 사회에 대한 어떤 던지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영화가 두 시간 반이 지루하지 않았고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 네. 그래서 너무 자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러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그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갈증이 어떤 갈구가 굉장히 심한 장르가 특히 영화라는 장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제가 이 전설의 주먹이 저한테 그런 갈증을 깨끗이 씻어주는 청량제 같은 그런 시원한 작업이었고요. 우리 기자분들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고요. 네, 잘 보셨다면 응원의 글 과감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.